자, 다음 경기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다음 경기가 체셔 선수와 네. 또 오랜만에 네. 벨로렌 선수. 아, 벨로렌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 네. 약간 닉네임 바꿔가지고 네. 커피 중독자로 돼 있는데 네. 약간 속세와 인연을 끊고 네. 도인이 됐거든요. 결국엔 돌아오거든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에이펙스 하러 갔는데 네. 에이펙스가 서버가 안 좋아요. 네. 이게 아, 할게.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돌아오면 또 이 맛을 못 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체셔 그리고 벨로렌 선수입니다. 자, 이부키 그리고 뭐 케미 아니면 장군. 그런데 아마 지금 키보드를 사용해서 네. 조금 더 장군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장군이나 카린. 그렇죠. 이 정도가 키보드로 케미 굉장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의 벨로렌이랄까. 예. 네. 그리고 우리의 벨로렌이었죠. 네. 그리고 채셔. 네, 트위치에서 예,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계시는 채셔 선수. 그렇죠. 그 채셔 선수도 개인 방송에서 네. 또 이제 미니 토너먼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네.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어 근데? 아 이게 캐릭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얕본 건가요? 이게 네. 되나요? 네. 아키라 그리고 로즈예요. 근데 요 매치업을 좀 생각해보면 로저 굉장히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냅다 이제 무지성 이문정주 그렇죠. EX 이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확실히 4프레임 들키고 내주면 어때 하고 그냥 강 우라리오 하면서 그냥 갈 수 있거든. 그렇죠. 사실 거리 싸움은 좀 많이 어려워요 아키라. 네. 이렇게 안 닫혀. 그렇죠. 안 들어. 아 이거 들어봤는데 로저가 잡고 꽤 좋은 편을 합니다. 잡기는 풀어주고 네. 바로 불러줬는데 아 결 걸렸네요. 아 약간 아쉽지만 네. 최셔 선수가 네. 그 젊은 편에서 타거든요. 아 그, 네. 그렇죠. 그 오락실에 있었던 이제 사립자 투입하고는 안 해봤을 확률이 있다. 아 그때 못 해봤다. 그때는 저거 못 때렸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한에 때려야 됐기 때문에 중발로 마무리하면서 라운드 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키라 상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인데 네. 경기 싸움에서 많이 우위를 점했고요. 자 서강발. 서강발은 꽤 괜찮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죠. 아키라의 기본기 잘 밀어주고 있어요. 네. 안 닿죠. 그러니까 서강발 백대시 좀 예상해서 서강발을 쓴 것 같은데 이제. 아 매직 점프 네, 통했고 구석으로 밀어줍니다. 네. 그렇죠. 지를 거 있죠. 로즈 그렇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실 잡기는 네. 파이가 안 되긴 하지만 콤보 볼까요? 아! 네. 아 안타깝습니다. 하필 또 크러쉬 카운터가 나버려서 환영진. 자 밀어주고 네. 잡기 풀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가다면 됩니다. 사실 중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대 정도는 잡아주면은 한 번 더 도와준다면 잡기. 잡기 잘 풀었어요. 아직 게이지는 있기 때문에 네. 희망이 없진 않아요. 여기서 히트 확인인가요? 됐어요. 어쨌든 나오면서 CA까지 연결해주는 커피 중독자 공영석 벨로렌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도 모르실까봐 오랜만에 벨로렌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실력은 녹슬진 않았어요. 그쵸. 하던 분 가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이제 기본기 활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떤 캐릭터를 하든 간에 워낙 또 잘하는 선수예요. 프로를 예. 했었던 선수고 자. 캐릭터는 좀 바꿨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한다.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소울 스파크 네. 밀어주고 약 잡기 풀어주고 방금 전 네. 세트 때문에 공격 선수도 조금 더 네.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있고 아까도 장풍 지옥이죠. 위로 미리 이제 미리 되고 들기가 어렵습니다. 퍼니시를 됐고 맞았죠. 스파크 다시 한번 포니쉬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포니쉬는 포기하고 지금 트리거 하지만 뭐 데미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즈 굉장히 강펀 좋죠. 아 여기서 만약에 가드했으면 이제 CA까지 그렇죠. 여기서 네. 가뎀사를 좀 노려봤고요. 네. 네.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채셔 입장입니다 지금. 자, 종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지는 거 잘 맞고요. 둘 셋 넷 이거 주고 상황에서 힘이 잘 걸렸고 위로 때려야죠. 중단을 때렸어요. 방발해서 지금 밀어주고 트리거 먼저 킵니다. 그냥 잡기 내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쵸? 리버설이라든가 리버설 굉장히 좋아요. 잡기 네. 리버설이기 때문에
약번 잡기. 자, 게이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잡기 풀기 어렵습니다. 네. 나올 수 있나요? 그쵸, 어, 이렇게. 나랑 이타, 그쵸. 나랑 칩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타 할까, 이타 할까. 헤이야 치십니다. 네. 방금 뭐 약발에서 이문경주 집 굉장히 네. 좋았고요. 그냥 냅다 땡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시 대시. 지르는 거 잘 받고 띄우고.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넷. 아, 아 이거죠. 이거 안 보이죠. 예. 이거 안 보이죠. 크로스업이 뜨거든요 저기서 저 상황에서. 그렇죠. 아, 둘, 아 예. 예. 멋있는 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젊은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실수. 네. 해봤어야지 오락실에서. 그렇죠. 네. 자 리버설 판단 좋아요. 네. 구석에 몰기 때문에 한 번 더 띄웁니다. 되면은 C 내려와서 쓰죠. 그렇습니다. 콤보 이건 좋았어요. 네. 잘 때렸습니다. 너무 잘 때렸어요 이거는. 이제 맞춰줍니다. 어 이거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렌 선수가 약간 캐릭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키라가 이제 멋과 뭐 셋업을 중시한다면은 VSK2고. 그리고 그냥 운영적으로 가려고 하면 VSK1. 그러니까 둘 다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VSK가 트리거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보편화가 되어버렸는데 아직은 이제 초반이라 그런지 뭐 이것저것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좋다. 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전축물을 밀어주고 네. 있고 구석까지는 진짜 빨리 보네요. 그렇죠. 여기가 승부존이거든요. 네. 중. 아 나랑 1타? 2타? 그렇죠. 아 이거 1타? 걸리죠. 아 요거 잘 노렸는데 그쵸. 방금 아 뭐 EX 같은 거 뒤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심리가 사실 이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왔던 심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본과 기본이죠. 아 이거 아, 끝났죠. 둘 셋 아 안전하게 강선 세 번으로 마무리. 저 그냥 연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안전하게 때리려고. 그렇죠. 아 방금 밑에 좋았어요. 약발을 맞아버려서 진짜 안 보였죠. 자 구석에 몰렸고 벌써 네. 또 구석이에요. 어 시위로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아키라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냥 EX로 나옵니다. 잘 나오긴 했어요. 구석 EX 하나 써주나요. 자 밀어주고 다시 구석 다시 구석이에요. 강발 아, 전진거리 강발. 굉장히 좋아요. 아 잘 밀었어요. 바로 밀었죠 이번에는. 아 이거 막 어? 약간 아! 들어가는 구간인데 이거 거기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키라는 아, 많이 안 만져본 것 같아요. 여기서 커피 좀 아, 안 그래도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상대 캐릭터가 신 캐릭터라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런트 선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대회 나왔는데 정말 모르는 캐릭터 만나니까 뭐 좀 힘을 못 썼을 확률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네. 이제 강 기공괴를 하면은 이득인데 네. 그 사이에는 이제 비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을 써버리면 네. 3프레임을 이겨버린다. 그쵸. 와 너무 판단 좋았고 상대가 비빌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최철 선수가 너무 운영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철 선수가 잘했던 점은 리셋도 너무 멋있었고 준비되어 있는 거 다 잘 보여줬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구성으로 모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너무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결국에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케라가 눕히기가 어려운 캐릭터인데 눕히는 확률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저 선수가 3라운드 진출을 했고